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썰방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게임했고, 자, 지금부터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좋아하지만, 썰방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리나 인버스 이제 들어가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 주의 마지막을 또 저와 함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11월 달에 반까지 왔네요. 바로 첫 번째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푸어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에게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푸어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지훈 사장님의 강연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 갑니다. 겉으로 보는 인터넷 강사들은 1타 강사하면 자신이 전담하는 과목 쪽만 지식을 잘 알면 떼돈을 쓸어 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의 인터넷 강의 강사들은 1타 강사는 아주 심한 극소수고, 현실은 알바 최저 시급보다 못하고 뺑이 치는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1타 강사가 되기 전에는 이른바 견습 강사 혹은 새끼 강사 신분이 되어서 하루 종일 사수 강사 연구실에서 강의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만들고 연구하는데 협조를 하거나 등등 시궁창 수준의 현실이 있더라고요. 보통 왜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강사들은 기획회사,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메, 소속 직원으로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프리랜서 업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며 잘못됐네요. 왜 인터넷이나 기타 오프라인 사교육 강사들은 수익 구조가 피라미드식 다단계 수익 구조가 강하게 두드러진 이유가 왜 그런지 질문 갑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사교육 이건 좀 의외네요. 우리 그 카푸어님이 사실 카푸어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주제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질문을 주신 카푸어님은 지금 뭐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 발달이 지났죠. 그리고 이미 뭐 직장을 들어가셨고 사교육을 이제 받고 싶어도 받을 만한 나이가 아니고 시점도 지나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그런 관심 분야가 아니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교육 시장이 그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데 반해,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몇안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은, 뭐,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은 아시다시피, 예, 거의 산업이라 불리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교육 국가이기도 하고 교육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 국민이 이 교육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 미쳐 있죠. 그래서 덩달아 이 사교육 시장도 거의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애들 중에 사교육을 안 받는 친구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자 사교육 시장이 커도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위 1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 아, 그 영상 봤어요. 그 학부모들이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네, 폭망한다는 거. 사교육 시장 폭망하고 이제 대학이 성공을 보장한 시대는 끝났다.
의대는 그때 내 영상을 그 요약을 해놓은 거 봤는데 사교육 망한다. 그래서 어머님들 자식들 어떻게 자꾸 교육시켜가지고 대학교 보내려고 악쓰지 마라. 사교육보다는 재능과 기술의 시대다. 이제 대학이 밥 먹을 시대는 갔다.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나마 의대는 시간이 지나도 이 파워가 셀 것이다. 예. 그 영상이 아마 주된 영이 그런 거일 거야, 아마. 제가 얘기한 거.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 조회수가 100만 정도 되는 그 영상인데. 자,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법니다. 아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님. 그 월급 받는 사장님도 있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사장님보다 돈더 많이 벌 거예요. 예. 돈더 많이 벌 거예요. 1타 강사분들. 뭐,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방송에서도 몇번 나왔고. 하신 분들. 근데, 이 1타 강사의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 사교육을 이제 가리키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데, 학원도 많은데,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왜 돈을, 그러니까, 버는 사람이 얼마 안 될까?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좀 끊어야겠다. 네, 굉장히 많아. 사교육을 이제 직장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이분들은 대기업 CDO 그러니까 대기업 그 사장님들 네, 봉급 이상으로 네,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치만, 아셔야 돼요. 그치만, 일반적인 사교육 시장에서의, 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인들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힘든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V2B, V2B가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1타 강사가 잘 나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교육이, 자, 첫 번째로, 이 사교육이, 네, 특정 집단의 이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게 비단 뭐 수능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도 소위 몇개 학원이 거의 독식을 하잖아요. 네, 공무원 시험도 경찰 공무원 시험도 경찰 학원들 몇개 유명한 세네 개가 거의 그냥 다 먹다시피 합니다. 사교육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봐봐. 네 말한 대로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맹 이세 개가 거의 집어삼키다시피 하잖아요. 네. 이 학원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이 라인. 그래서 이 학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보면 사교육을 담당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는 사람들. 예, 아까 얘기한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맹 이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도 찾아보고 학원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서 엄청난 파일을 가져가는 그 집단이 있어요. 예, 공무원도 공단기 유명한 대기업 공단기나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 공단기 경찰은 이제 경단기죠. 경단기 윌비스 예, 이런 학원. 물론 다른 일반적인 사교육 학원이 뭐못 가르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워낙에 그러니까 이 학원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 3대장 있죠. 이 학원이 어떻게 보면 대장이에요. 이 3대장이 쪼매난 데 집어삼키는 거죠. 예.
좀이나 학원도 집어삼키는 거죠. 워낙에 힘이 크고 자본이도 강하고 인프라도 크고 하니까 따로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교육은 소위 입소문과 광고, 네. 입소문과 홍보가 중요한데, 이미 대형 세계 학원은 굳이 누가 소문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나 규모가 넘사인데 반해 그 나머지 학원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누가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죠. 자, 이거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카포님, 메가스터디, 그리고 이투스, 대성마이맨. 이거 수능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압니다. 어른들도 알아요. 예. 네. 이왜 아냐? 그만큼 유명하니까. TV에도 그 소속 강사들이 TV에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리고 이미 라디오 같은 데도 광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광고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한다고, 뭐, 인지도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학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 온라인 사회잖아. 온라인 사회에서는 특히 이 홍보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잖아. 알려주지 않아도. 근데 일반적인 뭐 지방인 학원들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가 발품 가지고 찾아야 돼. 그리고 그 학원에 누가 유명한지 몰라요. 보통 근데 저 대형 학원에 있는 강사들 너무 유명하죠. 웬만한 연예인들 빠치죠. TV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예. TV 방사 그러니까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는 뭐 기본으로 채널 다 가지고 있고. 책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 대형 3사에 있는 강사들은요. 구라 안 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미 중학교 때 가면서 뭐 수능 강사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는 당연히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동네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학원들은 굳이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익히 알고 있는 거와 아예 모르고 있는 건 굉장히 달라. 예. 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보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고를 때, 무언가를 고를 때, 되도록이면 익히 유명하고 알려진 것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자동차 뭐 삽니까? 한국 사람들. 현대차 사잖아요. 현기차 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어디 갑니까? 지마켓 아니면 실리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뭔가 있잖아요. 뭔가 선택이나 어떤 그런 뭔가를 이제 택할 때 정형화된 것만 골라요. 정형화. 이 사교육이 되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예. 네. 뭐 다른 강의가 있고 뭐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일단 사람들이 사교육 왜 많이 듣냐 하면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 사니까. 특히 애엄마들 얼마나 팔랑깁니까? 얼마나 팔랑기예요. 주변에 무슨 강의들을 얘기하면, 아, 우리 이투스 듣는데? 우리 메가스터디 듣는데? 우리 아파트에
옆에 집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요. 그럼 나는 안 들을까? 우리 자식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제, 학부형 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어느 정도 결과로 드러났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안전빵. 이거랑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 강의도 있잖아요. 공무원 강의도 일부러 노량진 거 들어요. 노량진 거. 네, 노량진 거 듣는다니까. 그럼 노량진 왜 들어요? 이미 많은 학교수들 나왔고, 많은 학교수들 나왔고, 그리고 강의 실력이라는 게 많은 합격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강사분들은 강의력과 어떤 그런 실력이 증명이 된 사례가 거의 드물죠. 여러분, 지방 강사 중 누가 유명하다, 누가 잘한다, 있습니까? 은둔 고수가 있냐고요. 알려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몰라. 뭐, 지방에 찾아본 잘하는 분 있겠지. 근데, 이게 뭐, 정보화 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에 스타 강사가 온다 하면 학부모를 줄수 있다니, 새벽에. 새벽에 줄수 있어요. 뭐, 간담회 같은 거 하잖아. 줄수 있다니까? 그 손준세 메가스터디 그 강인에도 아마 줄 서서 기다렸을 거야. 아마 대치동에 계신 분들. 그거 들으려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은둔 고수들 많아요. 은둔 고수들 많아. 유튜브도 은둔 고수 많아요. 유튜브 했다고 해서 다 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네 번째는 이 학원의 특징 하나 얘기해 볼게요. 메가스터디 이수즈 대성라인에 이 학원이 있는데 어디예요? 네. 대형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형 학원도 여기 있어요. 대형 학원이 어디 있냐고요? 다 어디 있겠냐고. 강남구 대치동에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강남이 제일 비싼 데가 여기래요. 강남도 비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데. 왜 비쌀까요? 강남만 그럴까? 강남 말고 수성구 범어동도 있잖아요. 수성구 범어동도 저 유명한 데 있어요. 물론 저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수성구에서도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송원학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여기 경상도 사람이면 다 알아요. 예. 네. 이 송원학원 자체가 대구 수성구의 땅값을 좌우하는 곳이야. 네, 범어동에 있는. 뭐, 물론 서울에 계신 분도 모르겠지만, 서울 한강 이남에 내려오면 이 학원이 유명해요. 왜냐? 이 학원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의치한약소라고 하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그리고, 수의외과. 대구 저기 경신고등학교 저이 학원이 대구 경신고등학교랑 저 뭐냐 그 대구역에 있는데 그쪽에 있거든. 그쪽이 땅값 제일 비싸요. 대구에서 그 로데오 건물이 있는데 이 학원이 거기 있어. 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동산 비싼 거네 이거나. 아니 왜 비싸졌겠어요? 학원 들어왔는데 왜 비싸졌겠어? 그 학원을 누가 들어요? 아니, 그 학원 강의를 누가 듣냐고. 잘 사는 사람 듣겠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 듣겠지, 잘 사는 사람들. 엄청 잘 사는 사람들. 부모님 직업이 빵빵한 사람들. 그런 사람 듣겠죠. 강남도 마찬가지죠. 직업 빵빵한 사람이 듣겠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지금 사교육이 부동산하고 같이 이렇게 이꼴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찾아보면 다 그래.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 학원의 강사분들이 그 지역에 부동산 어느 정도 지분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분들이 만약에 강남인데 강의를 못한다. 그럼 그 대치동 집값이 떨어지겠죠. 왜냐? 강의에 떨어지면 당장 수능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학교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값 떨어지겠죠. 왜 집값이 계속 여기가 원탑이냐? 결과로 증명이 되잖아요. 저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이 워낙에 실력이 좋아가지고, 저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수능 치고 나서 결과를 딱 해봤을 때, 뭐 스카이치즈도 엄청 많이 가겠죠, 요즘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의치한약수 같은 합격자들 많이 나오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오면 영세한 곳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이 사교육도 자본화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대형 학원들이 그냥 한 과목에 강사 한 명씩 두는 게 아니라 한 10명 가까이 둡니다. 7, 8명. 예. 네. 보면 저런 학원들 가보면 강사가 과목도 한 명씩 있는 게 아니라 7, 8명씩 있어요. 요즘에 보면 공무원 학원도 점점 기업화되고 있어. 옛날 같으면 그냥 학원에 있으면 그냥 강사 한 명씩, 그냥 한명한 과목씩 전담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 강의도 그 과목이 형법 강의면 형법이 6명씩 있어요. 6, 7명. 여러분 못 믿겠어? 홈페이지 가보세요. 점점 이제 학원이 기업화되고 있어요. 조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과목당 하나씩 있는 학원들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없겠습니까? 버틸 수 없어요. 예. 네. 어떻게 버팁니까? 점점 학원은 비대해지고 커지고 비싼 동네 들어가고 입소문 나고 유명해지고 TV 나오고 하는데 지방이라는 분들 뭐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뭐 광고도 안 들어오고 홍보는 자기들이 계속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붙이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올까 말까인데 아니 뭐 강남의 대치동인 학원들은 그냥 TV 몇번 나와도 알아서 사람들이 막 등록을 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겠냐고 못 이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솔직히 원 플러스 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따 요거는 설명했어요. 요 안에 질문을 두개 넣었네요. 예.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손준 사장님이 향후 사교육 시장은 폭망 가능성이 높은 비전업 시장이라 하는데 왜 사교육 시장이 향후에는 폭망 가능성이 높은지 일단 지금은 파교육이 건재하죠. 근데 한 20년 뒤면 솔직히 사교육이 사교육이 어렵겠죠. 자, 이거를 카푸어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 영상을 끊을게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영상은 사교육, 그러니까 1타 강사들이 수익을 독차지하고 이 사람들이 지분을 다 가져가는 이유, 지방 강의가 힘든 이유 이렇게 끊고, 자, 두 번째 영상으로 끊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사교육 시장이 향후에는 폭망 가능성이 높으니 요걸로 갈게요. 자, 끊어서 가겠습니다.